와, 야, 총 봐. 너무 멋있어. 오, 니 느낌은. 슥슥 지나가는 것마다 자열 딱 껴. 와, 역시 청소 장인은 도구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. 야. 야. 앞서해보기 버전은 언제 정식 출시되나요? 자,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빠와와시. 자, 드디어 전문가용 총을 얻었죠. 오늘은 멀티 안 하고 저 혼자서 이 총에 대해서 위력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완벽한 타이밍이네요. 보시다시피 제 개인용 제 특유의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.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면 이렇게 되는 법이죠. 이카루스요? 제 경우에는 화산이었지만요. 너도 화산 갔었니? 그리고 바다도 제 구일착들을 청소해 보여주신 노력과 신중함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이 일을 맡길 만한 최적의 인물이란 걸 알았습니다. 아이, 드릴 맡긴 애가 얘였어? 곧 알게 되시겠지만 제 재특기엔 유별난 점이 있습니다. 대금은 충분히 치러드리겠으니 그대로 평소에 신중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뭐지? 불안한데? 와, 야, 총 봐. 으, 너무 멋있어. 와, 그럼 이 비행장이 개인 소유예요? 쩐다. 돈이 좀 없나 보네. 자, 15도로. 에 25도. 에 25도인데 너무 잘 닦이는 이 느낌은 뭐지? 오, 이 느낌은. 슥슥 지나가는 것마다 자열 닦여. 와, 와우, 베베. 근데 이게 지금 그 노즐이 없어요. 익스트림 확장 노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은 좀 세정력이 안 좋아지거든요? 와, 그걸 감안해도 근데 너무 잘 닦인다. 역시 전문가요. 45도로 해볼까? 와, 미쳤다. 와, 진짜 학작 닦이네. 역시 청소 장인은 도구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. 야, 이거 무려 800달러짜리 일인데 금방 할 것 같거든요? 오. 와, 약간 진짜 되게 청소기에서 특이한 소리 나요. 워터제트에서 진짜 약간 좀 위험한 기계 돌아가는 소리. 이 정도 수압이면은 사람은 그냥 찢어버리겠죠? 살갗 닿는 순간 그냥 손가락 날아갈 것 같은데. 오, 여기 바퀴 내려오는 곳인가 봐요. 신기신기. 제 특유의 사양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군요. 전혀 아닌데요. 전 지금 제 청소기의 성능이 궁금해요. 당신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아예 안 궁금하다니까. 아, 자랑하고 싶대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난 그 자랑하는 걸 꼴보기가 싫다니까? 정작 나 자랑할 때는 막 아낌없이 자랑하면서. 나니까 알려준다며. 또 어디 갔어, 이 자식? 자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건 뭐지? 물 뿜는 건가? 레이저 총인가?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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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생기는데요? 아,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. 야, 좀 멋진데? 남자들 이런 거 환장하잖아. 정전기 방출기래 이게. 오, 신기해. 아니 진짜 비행기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? 진짜 엄청 세세하네요. 보통 그냥 비행기다 하면 그냥 날개만 그려놓는데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해도 게임에서 뭐 전투기 덕후 이런 거 아니면은 구현 안 하잖아. 전쟁 게임 이런 곳에서나 세세하게 구현하지. 이런 곳에서 보는 거는 좀 의외군요.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임. 어우, 야, 귀야. 야, 이거 순간 끄니까 귀가, 와. 귀가 먹먹해. 급 조용해지니까 귀가 먹먹해. 깨끗해져라, 날개 배선! 그렇지. 지금쯤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? 브라이베스타 프론 더블 너젤! 이거 말고. 숏 확장기 300이네. 와우. 으야. 여러분들 취미 생활 중에 좀 아웃도어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? 저희 장작분들 중에? 좀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말이야. 없어? 아, 역시 우리 장작들. 집돌이 집순이 희귀코물이 그 자체지. 물론 나도 그렇고. 우리 모두 집돌이 집순이로 지내자고. 아, 또 요즘 운동 안 해, 나 지금. 게을러졌어. 확실히 또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조금씩 또 망가지고 있더라고요.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. 아, 요즘에 진짜 일 한다고 다른 걸로 안 하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일만 하니까 죽겠어. 세이브본 많지 않나요? 세이브본이 엄청 많이 있기는 해요. 세이브본이 많이 있는데 세이브본만 있다고 해서 제가 완전 놀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. 일단 대표적으로 간단히만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영상 검수.
그리고 썸네일도 계속 컨펌하고 같이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, 거기에 뭐 이제 추가로 어떤 계약 같은 거, 광고 같은 거 문의 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야 되고,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방송을 하는 것보다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. 의외로. 무엇보다 생방을 계속 해야 됩니다. 생방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. 제가 유튜브가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더 생방송을 열심히 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뜯으려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후원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. 그래서 내가 요즘에 크게 느끼는 건데, 나는 그래도 다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돈을 좀 쉽게 버는 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니더라고. 나도 엄청 힘들어. 그리고 사장이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능률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자, 구인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능률적이기를 바라는데, 내가 좀 그래서 그런가 봐. 내가 능률적인 사람이 돼야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능률적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사장은 진짜 뭐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. 제가 비록 MCN 소속이기는 하지만 MCN 자체에서도 저보고 뭐라고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원래 이제 다른 직장 얘기를 제가 듣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저번 파워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, 원래 직장은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몰라요. 우리는 막 하하호 웃으면서 방송하는 것만 거의 다 봤잖아요. 다른 유튜버들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, 그래서 이 업계에 대해서 뭐 아는 지식이 많이 없으실 텐데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. 이런 거를 잘 알아주지 못하시는 분들의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, 분명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도 반드시 생기잖아요. 저번에 그 썸네일 구인 영상 할 때 뭐 싸웠다 이런 얘기 듣고 충격 받으신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, 원래 직장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. 모든 직장 생활이 다 그래요. 저희가 막 구당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버는 일이면은 무조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더 나아가서 그냥 인간관계 자체가 충돌의 연속인데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, 슬기롭게.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.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가 막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데 그래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.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고, 우리 직원분들도 저희 직장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는 편이고. 아, 이게 근데 사장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빙성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충분히 대우를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전 병원 쪽에서 일했는데 대표 원장님하고 싸우고 나왔어요. 직장이, 내가 저번에 그 구인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.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모독을 했을 때 그런 거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. 내가 인간적인 모독을 한다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. 인생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로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다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근데 넓은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그지 같은 인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. 근데 고작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. 그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면 모를까,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났어. 그럼 비록 잘리더라도 걔네한테 할 말은 하고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을 찾자고요. 그 직장 돈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얽매여서 아 그렇게 고통받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,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. 근데 진짜 돈에 절박한 사람들은 그러질 못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. 어쨌든 요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직장을 만나서 자신의 꿈을 잘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나는 정말 우리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해. 아, 나 사장인데 자꾸 이러니까 되게 자만하는 것 같잖아. 물 마시기 감사합니다. 으야. 뭐 요즘에 파워워시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눈치가 보이는데, 파워워시는 정말 멍청이 청소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거 왜 더러워요?
야, 미친 거 아니야, 야. 와, 화나네. 이게 약간 원반형이네요.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밑에가 더럽네. 돌았나. 언제 수색되니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조심스럽게 저택으로 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어, 네, 그러세요. 슬림, 저 질문이 있어요. 편집자나 썸네일러분들이 없을 때 옛날 영상들을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? 되게 쉽게 느낄 텐데? 내가 지금 요즘 영상들이랑 옛날 나 혼자 작업했을 때 영상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난 그림 실력이 없는 걸 본인이 잘 압니다. 그래서 게임 스샷을 가지고 와가지고 글자를 넣어요. 폰트를 찾아서, 어울리는 폰트를 찾아서 글자를 넣고 이제 효과를 조금씩 주는 거죠. 색감 보정을 좀 한다거나. 포토샵은 솔직히 진짜 조금만 배워도 기본기는 다 할 수 있거든요. 문제는 어떤 장면을 쓰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, 그거는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센스를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, 노하우를. 영상은 주구장창 보세요. 본인이 이제 녹화를 했어요. 녹화는 또 연습이 따로 필요한 거고, 어색하더라도 계속 찍어. 그러니까 순서를 좀 알려줄게요, 순서를.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일단 주제를 정할 거 아닙니까? 주제를 정해서 그거를 찍어요. 뭐 대표적으로 저는 프레디가 유명하니까 프레디로 예를 들을게요. 프레디를 찍으려고 컨텐츠를 짰어. 이제 녹화를 해. 그러면은 찍었잖아. 100% 엄청 어색하게 나올 겁니다. 약간 말도 우물쭈물하고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도 모르겠고. 근데 그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지 마세요, 절대. 영상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맨 처음에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생영상으로만 한 200편 정도는 찍어봐야 감이 생깁니다. 그때부터 영상을 편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수준인 거예요. 전 중학생 때부터 했어요, 중학생 때. 중학생 때부터 둠3랑 데드스페이스 공략 영상을 찍으면서 블로그에다 포스팅했다고요. 그렇게 쌓아 올린 영상이 몇 개겠어요. 엄청 많단 말이에요. 처음부터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없어요, 절대. 근데 그 잘 나오지도 않은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한답시면 그게 잘 나오겠습니까? 영상을 어떻게 찍든 편집을 재밌게 하면은 재밌는 영상이 나온다? 절대 아닙니다. 편집은 그냥 조미료를 첨가하는 거고,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려면 좋은 재료와 좋은 조리법으로 해야죠. 편집 자체가 없어도 어느 정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일단은 영상을 열심히 찍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을 잡았다 하면 이제 그때 편집을 시작을 하는데, 편집도 너무 전문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영상이 좋으면은 편집을 어떻게 개떡같이 해도 재밌게 나와요, 영상이 어느 정도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재밌게 찍고 방송에서 재밌게 찍고 그냥 컷 편집했습니다. 자막도 하나도 안 넣고 효과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지루한 부분만 잘랐어요. 지금 조회수 150만인가 넘은 그 프레디 영상 있잖아. 아프리카 시절에 찍은 공략 영상. 그거 뭐 내가 편집한 거 같아? 그거 내가 그냥 다 컷 편집한 거야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좀 잘랐을 뿐입니다. 그런데도 100만 회가 넘잖아요.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경험담 감사합니다. 어? 그러게. 돈 내놔. 이 값진 강의를 무료로 받아가려고 해? 내가 너무 값진 정보를 그냥 알려줘버렸군. 광고 받잖아요. 물음표? 그건 광고주님이 주시는 돈이고요. 님들한테 받는 돈이 따로 있어야지. 내 소리 집어쳐! 뭐야. 근데 내가 최근에 또 느낀 게 뭐냐면 좀 업계 사람들이랑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엄청 에너지가 빨리는 유형이란 말이에요, 제가. 그래서 좀 사람을 멀리 했었는데, 최근에 푸린이 고인물 그 영상 게스트로 초대돼서 찍고 푸린이랑 좀 얘기를 나누는데, 진짜 잠깐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관련된 되게 많은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, 푸린이가 해주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많은 사람들이랑도 어울리고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. 날개 반대쪽도 더럽니? 떨어져. 나 부품 샀냐고? 어, 600달러. 오케이, 장비를 좀 볼까요? 시온 말고. 오, 딱 600달러로 살 수 있는 롱 확장기. 우효! 근데 여긴 가깝잖아.
가까우면 가까운 걸로 쓰는 게 낫지. 솔직히 요즘에는 유튜버가 거의 필수잖아요. 유튜브 해보는 게 필수라기보다는 좀 기본 소양?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잘 되는 사람은 유튜브로 전향하는 거고. 오 예스 바이바이. 다들 더 늦기 전에 한 번씩은 해봐요.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그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. 내가 이것만큼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. 애매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.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안 봐 사람들이. 왜 안 들어지니? 꺼지렴.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 잘하지 않는 게임 그런 것도 컨텐츠로 가능하려나요? 재밌게 찍으면 돼요. 재밌게. 너무 마이너한 거는 조금 힘들 수 있고. 잘하지 않는 게임은 즉 인기가 없다는 뜻이고, 인기가 없다는 거는 재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? 그쵸. 그만큼 또 찾아보는 사람도 없을 테고. 너무 마이너한 거보다는 먼저 대중적인 거를 먼저 파봐. 할 수 있다면. 근데 막 마크 이런 거는 하지 마라. 아니 마크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, 그니까 좀 그 착각하는 게 있어요. 보면은 샌드박스형 게임이거든요? 샌드박스? 그니까 게임 자체를 하는 거는 그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.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짜야 됩니다.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마인크래프트를 켜가지고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버버 하면서 찍으면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? 절대 안 봐요. 절대. 어? 더러워. 내 엉덩이가. 파워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못 들으실 겁니다. 안타깝지만. 엉덩이가 더러운 게 좋은 얘기인가요?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 게 하나쯤은 있단 말이야. 그걸 모를 뿐이지. 있어 분명히. 없을 수가 없어.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어영부영 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도 못해요. 아니야 있다니까. 그거를 찾는 거부터 일단 해봐. 적당히 다 잘하면 뭘 해야 되냐고?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지. 좋아하는 거. 일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가 제일 관건입니다. 잘하는 거, 좋아하는 거. 그 두 개를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면은 최고죠. 맘마메야. 나 왜 약간 FPS 하는 거 같냐? 적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. 공채 배선만 이제 찾으면 돼요. 이거라고? 안 더러운데? 그냥 꿀이라고? 공채 배선들아, 딱 다 조더라. 어, 방금 뭐. 꼬리 쪽에 뭐. 아래가 반짝거렸다고? 꼬리 아래쪽에 배선? 아! 아, 엉덩이 쪽이었구나. Holy shit! 자, 이렇게 혼자 헛소리 하면서. 오, 이제 캐릭터가 확실히 구현이 돼 있네요. 혼자 청소해도 캐릭터가 보이네. 오, 되게 진짜 전문가 같다. 이렇게 보니까. 캐릭터가 보이니까 되게 좋네요. 그죠? 어제 저기 또 다른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셨군요.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생긴 얼룩을 청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제 예상을 뛰어넘으셨어요. 그래서 저도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. 앞으로 수주하게 될 더 크고 이상한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 경납구를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다음 집이 뭐야? 오라근용 보그드그. 일단 장비를 300달러가 더 있는데 엑스트라 롱 확장기를 사야 되나? 오늘 더 모아서. 아니, 난 숏 화장기부터 살래. 눈앞에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사는 건 너무 슬프잖아? 오늘도 청소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헛소리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뭐 솔직히 진짜 가벼운 수다라도 다 의미는 있는 법이니까요.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내가 맨날 이거 녹화할 때마다 멘트 넣어야지 넣어야지 하면서 맨날 까먹는데 앞으로는 좀 자주 얘기하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정녀.